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아마 빠르면 내일쯤이죠. 내일 금요일인가요? 아, 목요일이네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대한민국 재판 위기에선 네 번째 대통령.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 예,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지금 구속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했었고요. 서민 대통령이고, 흙수저로서 승승장구, 뭐, 기업의 CEO면서, 그리고 또 서울시장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어떻게 보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희망, 그리고 IMF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불도저 같은 사람, 그리고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고 기업가로서 매우 페어플레이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어떤 정치가와 틀리게 자신의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은 돈 문제만큼은 없을 거라고 기대했던 분, 바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뭐 오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청년의 힘이, 뉴스룸이 지향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 뉴스룸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의 권익보호 그리고 기회창출이죠. 하지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짧은 논평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우리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모두 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부분도 좀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졌다, 형사사기 문제, 뭐 지금 나온 이제 죄목들이 여러 가지죠. 가장 이제 큰 게 다스의 비자금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나온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300억 이상의 금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다. 뭐 이것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친인척을 통한 뇌물을 수수한 거죠. 수뢰 혐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두 번째 문제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어떤 법적인 형사적인 부분, 물론 검찰이라는 것은 당연히 형사적인 부분을만 따지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만 따지는 거지만, 저희 청년인 뉴스룸에서는 그런 어떤 형사적인 부분을 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모습에서 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지향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갈 우리 청년들이 좀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참 개인의 어떤 성취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훌륭한 롤모델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힘든 가정에서 어렵게 고학을 하고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명문대학을 가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과 뭐 최우수 사장을 하고 또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제 현대건설 회장도 하고 서울시장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 인생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만을 위해 살았다라는 부분과 일치할 수 있느냐?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나는 한 푼의 이익도, 한 푼의 어떤 손해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투자한 땅이 다 오르고 내가 투자한 주식은 다 오르고 내가 빌려준 돈은 다 받고 이자까지 두둑하게 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체의 어떤 비난을 받지 않는 또는 받지 않을 만큼의 어떤 일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라는 좀 자문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삶 그리고 성공한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이명박 같은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여겨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해서 성공을 하고 집을 사고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이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꿈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삶 그리고 스스로가 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었는가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부분은 한 70%인 사람 그리고 한 30% 정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라든지 같이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내가 키우는 자식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내가 비록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나는 부자로 사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현실에 처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물론 그런 사람들을 100% 생각하면서 자기는 못 사는 사람들이면 안 되겠죠. 왜? 본인의 삶은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본인의 삶도 열심히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7:3의 비율 정도로 해서 3% 3할 정도는 어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 이런 삶은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왠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근래에 MB 약칭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뭐 그리고 향후에 내일이든 모레든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성공의 기준이 바뀌게 되겠구나 그리고 또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예상이고 또 제 다짐이고 또 청년의 힘 뉴스룸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 대한 요청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직톡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가 될든 안 되든 구속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